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로블록스 신도라이프 바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거 업데이트가 조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소소하게 진행이 된 것 같고 여기에서 플레이 눌러보시면은 프라이빗 서버, VIP 서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프라이빗 서버 들어갈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돼서 너무 편하고요. 헤이즈로 바로 들어갈게요. 프라이빗 서버로 여러분들. 일단 제가 랭크업을 한 뒤에 레벨을 916까지 추가로 키워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랭크업을 할 수가 있는 상황.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다른 거는 맥스인데 지금 채술도 맥스 찍어줄 수 있고요. 어? 근데 이거 맥스인데 왜 더 올라가지? 이거 왜 5127이 돼버렸지? 5099에서 다른 건 멈추던데. 나머지 여기다가 다 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레벨은 916. 엘리먼트들은 안 키워왔어요. 굳이 안 키워왔는데 제가 혈계를 갖다가 다 키워왔습니다. 그냥 별거 아닌 것들 다 키워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크리스탈, 요게 폭발이었나요? 그 다음에 이게 얼음, 그 다음에 땅 기술, 이거 다 키워와봤어요. 사철 지난번에 키운 거고 용암도 한번 키워봤고 머드 키워봤고 모래는 아직 안 키웠고 스코치라는 거 키워봤고 아쿠마 아직 안 키웠고 스톰도 아직 안 키웠고 여기 나무도 다 키워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개를 제가 키워왔거든요. 나온 거는 대체로 키워왔기 때문에 이것도 키웠어요. 글레이시어 이거. 그리고 스핀도 봐봐. 138스핀 모아왔어. 오늘은 진짜 윤회한 도전 한번 가보자고요. 뭐부터 보여드릴까? 크리스탈부터 갑시다. 근데 여기는 기술들만 있고 에퀍이 없죠. 각성이 없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각성이 없는 기술들입니다. 어디가 목표지냐? 저기네요. 한번 열심히 한번 가보자고요. 각성이 없어가지고 스탯이 안 오르잖아 얘네들은. 그쵸? 한번 써볼게요. 그래도 우와, 야 멋있기는 진짜 멋있다. 얼려버리고 우와 잠깐만. 근데 너무 안 좋은 게 여러분들 일단 속도도 느리고요 쿨타임도 너무 길어. 이걸 언제 한 명 한 명 다 상대하고 있어. 그치? 게다가 차크라도 엄청 많이 써. 멋있기는 멋있어. 멋있기는 멋있는데 아니 기술이 너무 안 좋은데. 안 좋아도 저 닌자가 껴있을 때 여러분 차크라 모은 다음에 아! 쟤도 크리스탈이었어. 차크라 모은 다음에 여러분 나무 타자. 나무 타고 혈계 바꿔. 여기서 나무 위에서 혈계 바꿔. 바꿨다 여러분. 혈계 바꿨어. 간다. 폭발은 예술이다. 아! 폭발은 예술. 아니 이건 타겟팅이야. 뭐야. 아니 하나도 안 맞아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 얘들아. 엄마가 두부 심부름 시켜가지고 갔다 올게. 일단 요 두 개는 쓰레기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분리수거해서 버리시면 되겠고요. 일반 쓰레기로. 그 다음에 얼음 가볼게요. 간다 V. 아 데미지가 데미지 너무 안 좋았는데? 이게 유도탄이거나 이러면은 좋을텐데? 요거 하나는 좋아요. 발 묶어버리니까. 한 명밖에 못 묶어? 방금 한 명밖에 못 묶은 거야? 한 번에 한 명씩이야? 야 그건 좀 아닌데? 다시 한번 보겠어. 두 명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지. 두 명 한꺼번에 묶네 이번에는. 아 이건 좀... 일단 기술 세 개가 다 일반 쓰레기였다. 굳이 적한테 써볼 필요는 없겠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대충 어떤 기술인지 눈으로만 봐도 이건 쓸 수 있는 기술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저기 또 적이 있네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가서 간다! 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기술이다. 얘들아 잠깐만 엄마 심부름 좀 하고 올게. 안 쓰는 건 안 쓰는 이유가 있는 것이었어.
용암 한번 바꿔보자. 용암. 용암을 1번 스코치라고 있는데 요거 2번에다가 껴보고 나무 요거 3번에다 한번 껴볼게요. 그리고 미나카미라는 거를 마지막 4번에다 껴보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밖에 보여드릴 게 없어. 그나마 요거 글레이시어 저거까지. 오! 이건 각성이 있잖아. 이거 그거다. 인형 맞지? 인형 다루는 거. 오! 좋아. 어쨌든 각성이 있다는 건 좋은 것이죠. 그러면은 각성을 먼저 빵! 오호! 인형 다루는 아이가 되었어. 와, 이거 나무로 푹 찌르는 거고. 어, 이거랑 무슨 차이지? 와, 는 그냥 형식적인 감탄이었고요. 솔직히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별거 없는 것 같고. 요거 좀 기대돼요. 왜냐면 각성 스킬이랑 연계 기술이겠죠? 어, 잠깐만요, 여러분.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스킬이 안 써져요. 적이 있어야만 써지는 그런 스킬인가 이거? 아 근데 나 뭔가 이상하다 지금. 왜냐면 시프트도 안 먹어요. 못 뛰어 나 지금. 캐릭터 재설정 할게요 여러분들. 자 한번 써보자. 우와 뭐야, 시전 시간 되게 짧아. 좋아 일단. 아 일로 들어가야겠다. 저거 방울로 뭔가 들어가야 좋겠다 이거는. 아 독구름처럼. 우와 근데 얘네 너무 센데? 우와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잠깐만. 어 되게 기괴했어 방금. 야 방금 뭐였냐? 뭐 거미 같은 거 타고 다니던데 방금. 야 아 근데 되게 세긴 세다 여러분. 기술 한 네 번 쓰니까 잡았거든요 지금. 오 이번 거 좋았다. 이번 건 좋았는데 다른 거는 근데 또 각성이 없는 스킬들이야.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여러분들. 얘네는 이거 지난번에 본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에 본 것 같아 이거. 그쵸? 어 눈부셔. 와 이거 지난번에 본 것 같아. 이거 좋았던 거는 N기술 좋았어. 마지막 기술 되게 오래 갔던 걸로 기억해. 이건 무슨 기술이지? 이게 폭발인가 여러분들? 이것도 약간 불타오르는 것처럼 생겼는데. 아 뭐야 잠깐만. 야 이거 이게 다야 진짜로? V를 쓰면은 약간 보호막 같은 거 생기고요. B버튼은 그냥 한 발만 틱 쏘는데? 그리고 N은요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N을 한번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B기술을 눌러도 쿨타임만 늘어가지 못 써. 쓰는 방법이 따로 있겠지만 아 너무 안 좋은데 근데? 아 많이 키워왔는데 이건 좀 실망스럽네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글레이시어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보여드리고요. 아 이것도 장비가 된다. 그래 이거는 약간 레어한 거야. 우와 야 팔 멋있다. V기술은 이거 거울상이네 거울상. 우와 뭐야 하나도 안 보여. 주변 완전 얼음으로 휘덮는 건가 보다. 이거 좋은 게 쿨타임도 짧고 차크라 별로 안 쓰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센 것 같은데 이거 멋있다. 이거 좀 멋있는데 솔직히 다른 눈이 워낙 좋아서 별로 쓸 것 같진 않아. 그리고 이동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지도 않아요. 별로다. 별로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 뽑으러 갑시다. 여러분 지금 녹화 당일이 크리스마스인데 한번 혈계 진짜 전생아니든 윤회아니든 한번 뽑아보자고요. 그새 제가 요거 네 번째 칸도 열어왔기 때문에 엄청 금방 돌립니다. 한꺼번에 돌릴게요. 네 개씩 바로 가자. 하나 둘 셋 네 개. 제발 크리스마스야 오늘. 선물을 줘. 설마 네 개씩 돌리는데 네 개가 동시에 똑같은 거 안 좋은 거 나오는 경우는 없겠지? 설마 크리스마스인데. 여기에 윤회안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윤회안 있거든요. 나무 기대를 하지 말자 여러분들. 아니면 그동안 안 나온 거라도 나오면은 새로운 맛이라도 있으니까 여러분. 와 야 네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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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야? 이러지 마세요 진짜. 적어도 다 다른 걸로 주셔야죠. 크리스마스인데 카라다?
이터널? Nope. 안돼. 오, 뭐 나왔다. 나 이거 있나? 그냥 사륜 아닌가 이거? 이거 없는 거 같은데? 어쨌든 없는 거 하나 나왔어요. 80번째 레어 스핀 할 때 저 눈 감을 거예요, 여러분. 눈 감았다가 뜰 거야. 아, 아까 나왔던 눈이 사토리네. 이름이 사토리. 없던 거 맞아, 여러분. 그래도 없는 거 나왔다 하나. 어, 80 스핀 레어 떴어요. 저 눈 감을게요. 제발. 제발 뭐야? 뭐야? 눈 떴다. 아! 아! 어? 새로운 거다. 카라다. 그래도 새로운 거 두 개 건졌으니까 본전은 뽑았어. 이제 욕심을 버리자. 욕심을 버리는 척 하면서 윤회안이 나오... 윤회안이 나오긴 할까? 내가 이거 리뷰하는 내내? 기대하지 말까요, 여러분들 그냥? 마음 편하게 돌릴까요? 데이다라 클레이 떴다고요? 진짜로? 못 봤어요. 그러면 새로운 거 벌써 3개 얻었는데? 어, 그러면 대만족인데? 하지만 저의 혈계는 4칸이죠. 그렇다는 것은... 어! 새로운 거 또 나왔어! 여러분! 4개 새로운 거 다 모았다. 새로운 스킬만 4개 다 모았어. 와, 대박이네. 여기에서 이제 10번 남았을 때 마지막에... 기대하지 말자. 전생안이나 윤회안이 뭐 그렇게 쉽게 나오겠나? 그럴 리 없지. 윤회안이나 전생안이 그렇게 쉽게 나올 리 없을 거야. 그치? 사실은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골드샌드 떴다고요? 진짜? 그러면 없는 게 5개나 등장한 거야, 이번에? 어? 안 떴어. 자, 나온 거를 확인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마스터리. 여기에서 골드샌드가 진짜 나왔네? 요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아자라시. 아자라시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두 번째 요것도 없는 거. 그리고 카라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토리 아쿠마. 오! 사토리 아쿠마. 이거 시스이눈 같은데. 야, 이거 많이 나왔어, 은근히. 이제 없는 게 별로 없는데, 진짜로? 전생한 윤회한 페이퍼 뭐 이 정도? 블러드라인 들어가 보면은 여기 얘가 에퀵이 있네요. 이게 무슨 기술일까? 쇠사슬 쓰는 사람인데? 아자라시? 와, 각성이 3개나 있어. 이거는 시스이 같고요, 시스이눈. 그리고 이거는 초지구나. 초지다, 초지. 구르는 거 보니까. 와우! 대박. 다음번에 볼거리 풍성하겠다, 여러분들.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리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여러분들한테 기술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랭크업하고 눈 뽑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